저 뒤에 길 난다 하던데. 저 뒤에 고속도로 10년도 넘는다. 어제 설명을 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요, 박재상 유적지 가까이에 있는 그림 같은 집이 있는 곳에 저는 와봤습니다. 주택 단지예요. 우리가 아홉 집이 같이 지었어요. 이 집 전부 다 같이 지었고, 저 집만 들어온 제가 한 그래도 저 집도 한 7, 8년 되겠네. 이런 집하고 전부 다 같이 이 우리 요요는 다 업장 같아요. 같이 지었어요. 목조주택이에요. 그렇죠. 이게 전부 다 그때는 이거 다 수입품이에요. 아. 2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는 이런 목조가 없었어요. 전부 다 안에 가보면 다 수입품. 그러니까 유리 하나도 다 수입품. 그래요. 그래서 약간 조금 이국적인 느낌이 나긴 해요. 그리고 또 나무들도 보니까 혹시 좀 오래돼서 그런지 다들 그죠. 이만큼 작은 나무가, 물론 소나무 같은 거는 그때도 컸지만은 저런 반송 같은 거는 지금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보면 요만한 게 정말 20년 돼서 컸어요. 그러니까 이 세월의 구력이 느껴지는 그런 주택입니다. 전체 평수가 한 500평 정도. 그래서 한 대지는 173평 정도 되고요. 일단 전반적인 경계부터 한번 사모님과 천천히 한번 둘러볼게요. 이건 전부 다 이거 연산홍이고요. 봄에 너무 예쁘겠는데요. 봄에 너무 예쁘죠. 다 연산홍이에요. 이거 전부 다 제가 깎아요. 그러세요? 길이 있어요. 재밌어요. 엄마 한 하루에 몇 폭이씩. 그러니까 그게 전원주택 사는 맛이지. 그렇죠. 그걸 재밌어요. 이거도 지금 길이 있어 있지만 제가 깎아요. 사람 손 쓰는 거, 저런 거, 데크 같은 거 칠하는 것도 제가 칠해요. 우리 언니 연세가. 그런데, 이제 이런 큰 나무, 이 나무 같은 것만, 봄에, 봄, 가을로 와가지고, 사람이 와서 사주지. 자잘한 걸 제가 다 해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저는 주택 사는데. 그렇죠.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봄 되면 오늘은 뭘 해야 되겠다 하고 한 며칠 싹 하면. 정말 저절로 건강해지겠는데. 하고 난 뒤에 맥주 한 컵 딱 마시고 좋아요. 너무 멋지신데요. 이 전부 다 연산홍이고요. 석둥도 있고. 봄 되면 이런 건 그때 이제 다 우리가 저 언양 쪽에 가서 다 사와가지고 다 된 거고. 이게 연못인데. 물 채우면 되겠네요. 물 채우면 되죠. 근데 요즘 겨울이고 이제 우윳집에서 물이 안 내려오네. 안 그러면 우리 수로 물이 있어요. 수로가 다 있고. 이 연못이. 옛날에 잉어가 이만 따면서 컸어요. 그런데 경계를 딱 이렇게 경사를 살려서 조경도 이렇게 예쁘게 잘 해놓으시고. 일부러 이제 이거 경사를 입도록 했죠. 약간 입체적으로 느껴지니까 좋은 것 같고. 또 이게 뒤쪽에 이제 여기는 뭐 바베큐 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뒷공간이 제법 넓어요. 그렇죠. 뒤에는 이제 밭이고. 앞에서 잔디로 다 했기 때문에 이런 구질이한 밭 안 보이려고 뒤로 다 넘겼어요. 근데 그렇기는 해요. 그죠? 딱 오자마자 조경이 쫙 돼 있으니까. 다 이쁘해요. 다 좋아하는데. 돈이 적은가 보지. 돈이 없는가 보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사이에 여기 딱 보시면 과실수도 있고. 여보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잠시만, 좀 이따 전화할게. 지금 손님 와 계시거든. 네, 볼륨 보시고 전화 한번 주시죠. 부동산인가요? 우리 내 시내에 우리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그거 해드릴 테니 3층, 5층이 콜로라도 비가 있어. 알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과실수 뭔가요? 이거는 사과나무예요. 이거는 보리수라고, 보리수 열매. 술도 하고. 우리 친구들 와서 이거 넣었다가 그 열매 빨갛게 생긴 빨간 거. 이게 좀 길쭉한 거. 이거는 아까 내 뭐라 하더노? 이거 뭐야? 뭐가? 아니야. 이거 아까 내 뭐라 했노? 살구. 살구는 공기가 안 좋으면 안 큰데요. 살구 많이 늘어요. 그런데 살구 이게 완전히 밑둥이 엄청 크네요. 그거 한 20년 됐으니까. 조그만 게 이마에 크고. 이런 거는 뭐 여기 오가피도 있고 뒤에 같이 심으면 하는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오가피고 뭐 다 그런 거예요. 약초고.
저 상아나무, 이거, 저 모가나무고, 요거, 이거는, 저, 요거도 아까 잘구도 있고, 하나는, 저기 뭐더라? 나도 모르겠네. 일단, 예, 다 과일나무. 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뒷마당. 저건 대추나무고, 저거. 아, 대추도 그래요. 많이 열려요. 예. 뭐, 과실수나 과일, 소나무만 봐도, 제법, 예, 이걸 그렇죠. 조경하시려고 하면 소나무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소나무 비싼데, 저 소나무는 네. 우리가 또, 저, 우리 산에서, 저건 진짜 그거예요. 이거 뭐, 그 요즘 무슨, 뭐, 해송이 아니고, 예. 진짜 우리나라 소나무. 아, 오리지널 소나무? 예, 예, 우리 산에서 갖다 심은. 아, 네네. 그 여기 예. 이제 텃밭을 하고 계신다, 그쵸? 예, 여기 이제 지금, 여기서 배추 심어가고, 오븐에 김장 담지. 아, 그래요? 그 지금, 그, 뭐냐. 그거 양파 심어놓은 거예요. 지금 아. 봄 되면 이제 올라올 거예요. 조심하세요, 소장님. 네, 이거는 저 바보들 이거는 배추 다 그거 한 거니까. 아, 이거는 그게... 판대 지금은 이제 얼어가지고 내가 있네. 내년 봄 되면 다 올라와요. 네, 그러니까 이쪽이랑 또 봄 되면 있고, 있고. 이거 꽃잔디인데요? 꽃잔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봄 되면 지금은 이제 일하고 있지만. 네네. 예, 그러니까 예. 해가 잘 들어요. 예, 그러니까 꽃잔디 예, 너무 예쁘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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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 이것도 다 내가 심은 거예요. 이건 아, 장독이고. 네. 그리고 군대 온데 수도가도 아까 저기도 있고 여기 네, 수도는 예, 많아요. 편하게 마당에도 있고 다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그러면은, 많이 빼놓으셨다. 네. 호수만 길면 마당에 있는 마당 그거는 마당에서도 줘야 되고 여기는 뒤에서 줘야 되고. 네. 아이구야, 여 삽이랑 뭐랑 다 쩔어놓으며 네, 하고 여기도 제법. 예. 네, 여기 고추 심고 고추 같은 건 빼기 싫었어요. 아 뒤에다. 뒤쪽에다가 뒤에도 해가 예, 정말 그러니까 뒤에, 잘 드네요. 예예 예, 잘 드니까. 그러니까 잘 텃밭을 돼요. 뒤로 이렇게 다 해놓으시니까 예, 그것도 예, 괜찮네요. 예, 정말 앞쪽에 있으면 또 살짝 지저분해 보이는 가문이 있다. 지저분해 보이니까. 예, 그렇죠. 뒤로 했어요. 잘하셨는데요. 예, 기도하고. 이 정도면은 뭐 이거는 먹거리 하겠다. 이거는 예. 우리 안에 배치카나 뗄 나무예요. 아. 배치카에 해가지고 예. 우리 손주 들어오면은 내 혼자 있을 때는 우리 식구만 있을 때는 안 하고 귀찮으니까. 아, 예, 예. 우리 손주들 오고 한번 해가지고 이제. 고구마도 구워 먹고 좋아해요. 요 곤충물은 뭘까요? 이거는 밭에서 일하고 나면 바깥에서 화장실 쓰는 화장실. 오, 네. 화장, 바깥 화장실. 큰데요? 크죠. 네. 땅이 넓으니까 뭐 다. 네, 그럼 요쪽, 요쪽 같이 그런 건가요? 이거는 창고. 아. 여기 가면 농기구가 다, 여기 다 있어요. 농기구. 또 창고. 와, 넓은데요? 그렇죠. 네. 앞에는 창호니까. 전원주택 하시면 이런 공간들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죠? 허들에 뭐 넣어놓은 거. 아, 잔디 깎는 기계랑. 이거는 아, 약치우기구. 역시 골프백이랑. 어휴. 지금도 나는 우리 아들하고 홍치를 하고. 오, 너무 보기 좋아요, 네. 그거. 예. 이 여기서 아, 이제 나오면 저, 아, 저 차고하고 연결이 되게끔 예, 네네. 야, 그 우리는 예. 우리 동네는 대문이 없어요. 다 아. 같이 예, 예. 예, 예. 그냥 가족끼리 아, 다 이렇게 잘 지내시고 예, 예, 그러신다. 예. 이제 한 20년 됐기는 이제 좀 시들이해서 그렇지. 처음에는 뭐 토요일마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데 엄청 돈독하셨다, 그렇죠? 그렇지. 아, 여기도 다 꽃잔디 심어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거 내가 이제 봄 되면 꽃 이뻐요. 저도 있고 저 앞에 들어오는데 다 꽃. 그러니까. 사진에서 꽃잔디 보였을 텐데. 아, 그러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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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봄에 예쁜 예, 예, 연산홍이랑 예, 찍혀 있으면. 예, 예, 예. 와, 이거 뭐 밖에 정원만 봐도 예. 엄청난데요. 내부가 궁금합니다. 들어갑시다. 들어갈게요. 예. 들어가자. 자, 이거는 그것이야. 풀이 만드는 나무. 어머, 크리스마스 때 여기 딱 장식해도 너무 좋겠는데요. 나는 불교라서 안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틀이 해놓으면 좋죠. 그래요. 이게 뭐라노? 이름 뭐고. 그, 예. 이쪽으로 해서 이제 데크가 쫙 깔려있고. 이러면 이쪽으로 살았네. 아, 이러면 이거 저쪽 바베큐장까지 연결이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아. 원두막을 새로 우리가 달아내가지고 다시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지은 거예요. 아,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같이 합심해가 지어가지고. 진짜요? 주위끼리 묶고 뭐 하고 해요. 집집마다 다 있는데, 우리 집 거는, 이거는 이제, 고양이, 들고양이들이 오거든요. 네. 아들,
자들하고 싸우지 말았고. 아. 저는 바비큐. 예, 예. 예. 근데 딱 깔끔한 되게 예, 관리 잘 해보셨다, 예. 우리 사모님. 이거는, 예. 이거는 바깥 보이라시. 아. 보이라시. 아하. 여기도 창고 겸 해서. 창고는 보이라시. 예, 예. 물탱크하고 심야전기니까. 아, 그래요? 예, 예. 예. 아, 옛날에 아. 우리 지을 때는 심야전기를 많이 권장했거든. 아, 예, 아니, 예. 그러면은 그거는 어때요? 저 방 뜨뜻하게 잘 쓰면서 요금 많이 안 나온다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예. 지금은 이제 뭐 아, 알아서 조금씩. 조금씩 하고 뭐 아, 또 우리 아. 또 그 뭐고. 이리 들어와. 들어와, 앉아. 이제 들어와. 빨리 와, 빨리 오세요. 와. 오세요. 방에 가보자. 들어왔나. 또리 들어와. 안 올라오면 차. 들어와. 아쿠. 들어왔다. 이게 또 동물 키우는 게 또 전원 생활의 묘미죠. 그렇죠. 나는 안에서는 못 키워요. 틀릴 날 나는 아무리 뭐 예쁘도 안에서는 못 키워요. 안녕. 잘 있어. 아이고, 응가했구나. 자, 그럼 안에 그래.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이거 뭐, 전실도 되게 넓게 빠져있는데요. 네. 아, 넓죠. 네. 네. 아, 여기서부터 씨는, 아. 네. 오, 오, 충고가 제법 있어요. 오, 난로까지. 네. 그게 저기 빽칙하잖아요. 아. 아까 그 나무가 아니라, 여기 떼는 나무예요. 아, 네. 네. 이때는 아 이렇구나. 네. 아, 오. 그리고 이게 남향이어가지고, 네, 네. 어, 또 참 이렇게 나이져서 해가 너무 잘 들어오네요. 네. 와, 친구도 너무 높고, 와, 야, 진짜 약 고풍스러운 샹들리에까지. 이게 그때 이 나무 하나하나가 다 수입품. 아, 예. 이걸 부엌이고. 되게 예쁜 이렇게 거의 집이 넓어요 일단은 예, 부엌 하나도 되게 넓어요. 불을 좀 켜볼 수 있을까요? 예? 아 불. 예. 아 예. 어 네네네. 저 우유구도 켜세요 우유구도. 위에 아 둘 다 켰네요. 네네네. 다 켰네. 예. 이거는 이제 다용도실. 아 주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운치 있어요. 예. 예 고풍스러운 느낌이 예. 있고요. 아 정말 되게 정갈하게 살림을. 아유, 네, 이게 막 물 쓸 수도 있고 그렇다 그렇죠. 네, 김장하고 이렇게 나고. 예, 오, 네네. 아이고 김치냉장고가 막 있고, 예, 규모가 큰 살림인데요. 김치냉장고 세 개. 세 개. 네, 어 여기 주방에도 이게 창문이나 이런 것들이 주방에 앉아서 이거 하면은 네네. 너무 좋아요. 네, 그러네요. 밥을 한 시간씩 먹어요. 아까 구경하면서. 어, 그러니까 특히 봄이나 막 이러면 정말 너무 좋겠네요. 봄 되면 좀 뭐. 그냥 딴 데 나갈 수 없으면 추웠으면 그런 거 다 해. 아, 야, 이 난로 이거는 진짜 마음에 드네. 이거 막, 그, 하면 바깥으로 막 나는 재나 막 이런 게 막 날릴 것 같아.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요. 이게 아. 열어놓으면 우유를 다 뭐 올라가잖아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쪽으로는 안 나오죠. 아. 네. 아, 애들, 손주들 너무 좋아하죠. 좋죠. 여기서 이제 고구마 구워 먹고, 뭐, 아. 감자 구워 먹고, 뭐. 야, 그럼 네. 거실이랑 네. 여기 주방을 봤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자 왼쪽에 있는 요거는 이게 안방이에요. 아, 네. 안방이면서 여기는 외국식은 바로 목욕탕을 안 들어가더라고. 아, 전실이 있고. 네네네. 파우드룸 같은 예, 거. 예. 네. 전실이 있고 이제 아, 이거는 화장 안방 화장실이고. 아, 네네. 네, 안방 화장실도 제법 규모가 큽니다. 커요. 네. 이건 안방이고. 네네. 파우드룸 딱 사용하면 되고, 네. 붙박이장은 다 짜져 있고. 붙박이장은 네. 딴 데는 다 처음 질 텐데, 이거는 네. 내가 안방이라서 네. 내가 따로 탄생해서 아~ 따로 했고. 아, 가구나 이런 것들도 너무 네. 네. 앤틱한데요. 네. 네. 하고. 아, 이제는. 어, 방이 몇 개나 있네요. 방, 밑에 방이 세 개예요. 아~ 이거는 이 붙박이장은 전부 다 집질에 다 불이 안 켜지나요? 아, 켜져요. 좀 늦게 오겠죠. 아, 네네네. 자, 아, 그렇군요. 옛날 이 붙박이장은 옛날에 다 할 때 거고. 아, 이거는 문을 약간 이렇게 아, 네. 아, 이런 스타일. 네. 그걸 열고 에. 여기 바깥 화장실도 전실을 통해가
아, 안방 화장실이 있고. 그렇죠. 아, 그렇죠. 또 이렇게 밖에 요, 화장실이. 요, 아, 이것도 이렇게 전실이 있고. 전실을 통해서 이제 이 화장실. 오. 이 화장실 더 넓지. 어, 그래. 욕조까지 같이 있는. 예, 예, 예. 아, 그러네요. 예. 아, 되게 큼직큼직하니 그렇게 잘 빠져있고. 예, 예, 예. 워낙 관리를 잘 하셔서 되게 정갈한 느낌인 것 같아요. 전부 다운산물 20년 된 집이. 물론 뭐 벽지 같은 거 내가 새로 다시 했으니까. 예. 이것도 밑에 또. 저 붙박이장은 다 옛날에 다 했던 거고. 네네네. 근데 이 붙박이장이 이 집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예. 아, 옛날 그래서 거 안방은 이 붙박이장이 하지 뭐 내가 따로 해준 거고. 아하. 이게 손주분 손주 와서 살았다가 그래 저 엄마가 저 아 여기는 밤에 보면 이게 불이 반짝 끄니더라고. 손주방. 아, 야광이 되나 보네. 예, 야광이 돼. 예. 네. 하고 이거는 이제 여기 드레스룸 하려 하는 걸 내가 창고를 해라 했어요. 드레스룸 뭐그 불은 이 잡다한 거 그죠? 예, 예. 예. 어 이렇게 넣어놓기 되게 좋은 장소네. 제법 규모가 큰 공간이 크네요. 계단 밑으로 계단 밑으로도 있어요. 가물로 계단 밑에 가면 더 커요. 아 그래요? 그 안에 더 많아요. 어마한 게 다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살림해보면 이런 공간 꼭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게 드레스 옷 크게 안 해도 된다 이거 창고로 할 거 창고로 지었어. 자기네들은 드레스룸으로 했어. 아 네. 그래서 행간 근다는 걸 내가 하지 말아야 했어. 그리고 이제 계단이 이건 2층 복층이거든요. 2층으로 올라가고요. 아, 이게 우리 동네 들어오는 입구예요. 아, 네. 저 처음 들어오는데, 저 시골집 있어요. 저 처음 딱 들어올 때, 다리 딱 끊으면 그 집이에요. 아. 이거 앞에 우리 학교 선생님이 그리가 내한테 선물해. 아, 그래요? 동네 유지셔가지고. 자기 첫 거면 저 집은 없대, 지금. 우리 지그림, 이것도 다 붙박이에요. 올라오니까 북측에 요렇게 또 수납할 수 있는. 붙박이는 다 있어요. 예. 아, 그리고 붙박이 같은데 전혀 없는 거 보니까 집이 정말 잘 지어졌나 봐. 그렇죠. 예, 그러네요. 야, 북측에. 그래서 집은 아깝죠. 예. 어머나. 이게 이제 2층. 아, 네네. 큰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우리 큰아들 방이에요. 아. 그러네요. 예. 아니 각 창마다 뷰가 오이고. 예, 예, 네네. 예. 아 여기 뒷마당 아까 그 연못이랑 부분이 잘 보이고. 예. 좋네요. 되게 잠잠히 아늑하겠는데요. 그래서 예. 우리 아들 쪽에 낭낭적이거든요. 좋아해요. 여기서 이렇게 본 사진을 내가 보냈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은 눈온대 사진이랑 뭐 있을 건데. 네네. 아, 이 다락방에서 또 바로 이렇게 아래랑 또 이렇게 통화해지네요. 이 충구를 이렇게 높이 빼서 다락방 만들어놓은 건가요? 내가 눈 오는 사진이 아마 여기서 위에서 찍은 게 더 이쁘더라고. 그래서 그걸 내보냈어요. 근데 진짜 우리 아들 여기서 기타 치면서. 역시. 뒤에는 문 열면 산바람 들어올 거고. 여름에 시원하겠네요. 여름에 시원해요. 양쪽이 열어놓으면 시원해요. 그러게요. 또 방 상여가지고 마운틴뷰입니다. 네, 여기가 박계상 유적지 인근에 있는. 지금 햇살이 너무 따사로운데 이게 다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 이 딱 정남향에 너무나 포근한 또 복층 구조의 지금 오늘 전원주택지를 둘러봤습니다. 가격은 뭐 잘 해주실 거죠? 좋은 손님 나타나면.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전화 주시고요. 오늘 너무 예쁜 집 소개해 주셔서. 아, 제 집이 아니라도 진짜 너무 좋아요. 네네. 근데 이 동네 이 뭐라노 풍수가 그래 좋대. 아, 그래서 네네. 우리 손주들이 여기 와서 우리 승미부터 다 결혼했잖아. 애들 다 결혼하기 전에 내가 여기 왔었는데 우리 손주들 지금 대학 간 애들은 지금 서인대, 연세대학, 서울대학, 미대. 못 산다. 이번에 미국 뉴욕에서 미대 또 이번에 9월달부터 이제 대학 가요.
그것을 내가 느끼는 게 순수가 좋기는 좋아요. 좋아요. 엄청난 집입니다. 아이, 명문가예요, 명문가. 명문가예요. 우리 딸도 경희대 피아노과 나왔어요. 보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도 연세대학이에요. 네, 너무 이렇게 네. 집 더 좋은 곳 이거 궁금하신 분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집은 진짜 좋아요. 네, 그러네요. 네, 예. 'Cause Christmas is coming, Christmas is coming.